아, 서서 보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미안하단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오늘까지 길러줘서 감사해. 세상살이 힘들어도 눈물로써 그리셨던 내 어머니. 내 아들아, 너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어머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하리라. 가장 크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어머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하리라. 고맙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이런 노래를 이렇게 듀엣으로 부른 거 보니까 아,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이런 야, 이런 거는 진짜 진상파에서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명장면을 보셨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아마 엄마 아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나간 거 아마 처음이시죠? 처음 어디 언제 한번 했습니까? 네, 몇 번 무대에 서긴 했어요. 아니, 이렇게 카메라 네. 카팅도 네. 하고 그랬어요. 네네. 어느 프로에 나가셨습니까? 아, 그 네. 어버이날에 네.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음악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 나갔냐고.
네, 강북구 그 방송에 나갔어요. 강북구 네. 방송 네, 도봉구청에서 아, 하는 음악회. 방송. 네, 그거보다 좋은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그 말씀하고 싶어서요. 비밀의 TV에 도란도란 프로그램이 와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작곡가로서 거의 30몇 년을 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며 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자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네. 그리고 34년 동안 대 KBS 공영 방송에서 연출했던. 연출가 고영산 PD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네, 그러면은 진짜... 강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 하면 네. 천장지차입니다. 맞아요. 네.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노래 부른 거니까. 네. 그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는 너무 네. 아, 그런 네. 너무 저 하여튼 뭐라 그래야지. 아, 그런데 진짜 네. 너무 보기 좋고 어머니 아주 좋아요. 어머니의 그 저 네. 성량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대단.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네. 노래할 때 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나갔어요. 그 네. 마이크가 너무 큰 혼자만 큰 줄 알고 그랬더니 다 똑같아. 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옆에서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량 아니, 대단하세요. 정말 성량입니다. 성량이 진짜 아까 네, 대단해. 아니, 우리 주찬 씨 노래하는 거하고 네. 어머니 노래 딱 나올 때 그냥 와 이렇게 네. 주찬 씨는 네. 진짜 솜사탕 같아요. 네 맞아요. 감미로워요. 와, 정말 네. 그 배우 노래 같은 노래 하면 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맞아요. 저런 네. 목소리가 나오지 네.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배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배우를 닮았다 이게 아니라 네. 배우 노래를 아주 주찬답게 노래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자기에 맞는 그렇죠, 곡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가수는 자기에 맞는 곡을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가수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네. 덕목입니다.